지금부터 배드앤 크레이지 메이킹을 시작합니다. 야, 이게 어떤 새끼야! 그 개 확! 네, 이럴 리가 없네. 안녕하세요. 배드앤크레이지에서 류시열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경찰이고요. 자신의 앞날과 출세를 위해서 조금 안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예, 인물입니다. 배드앤크레이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수혈 중심하고 발른 거 이런 거는 거의 안 잡으신다고 생각합니다. 네가 돌면 너가 죽여. 펜! 아웃! 오케이! 퍼펙트! 그거 저기 되면인데? 저기... 야 약점 약점. 아 여기 깨알 같은 애들리플이 다 있네. 그렇지. 이제 바로 더 빠져야 돼. 잠깐만. 잠깐만. 너 누구야? 누구야 이 새끼야? 야 씨. 너 뭔데 자꾸 새끼야? 이렇게 놀아도 될 것 같아. 너 뭐야 뭐야? 너 뭐야 임마? 선생님,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! 컷! 네, 오케이! 오케이! 네, 할게요, 이제. 갈게요! 여기서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는 거라니까. 내가 여기서 너 사람 죽이는 게 죽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다시 갑시다. 안녕하세요. 배드앤크레이지에서 오경태 역할을 맡은 차하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일단 경태라는 역할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진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너 이 새끼! 뭘 버릇 못하는 거 같은데? 야이씨! 컷! 컷!
찍어서 찍을 수 있어요. 여기네? 어, 여기 그냥 못 보는 거 같아. 생머리인 데가 없네. 야, 여기 시켜놨어. 근데 없어. 그냥 생머리야. 아이씨! 아! 아! 컷! 컷!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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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안하다. 야, 이거 얼굴 타이트하게 하는 걸 할게요. 네. 야, 얼굴 타이트하게 한번 갈게요. 50으로 바꿔주시고. 야, 정말.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. 안으로 와야 되겠다, 렌즈 어차피. 왜 여길 안 넣는 거야? 형, 날아간다고 너무 멀리 갔어. 아, 이거 뭐 피 하나만. 이게 뭐지? 유행성 다시 아 굿나잇 감사합니다. 피하는 게 무섭진 않아요? 아, 안 무서웠어요. 왜냐면은 워낙 그 고수들이고 이런 환경이 아주 단련된 우리 무술팀이기 때문에 믿고 했습니다. 믿고. 그리고 나도 바보가 아닌데요, 피하겠지. 저도 제 자신을 믿었고 완전히 무사히 잘 찍었습니다. 방송으로 확인하시죠. 지금 형태 약간 죽어있어. 근데 건강한 상태로. 네. 한 개월 커피. 나만났다 얘들아!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왜 저래? 또 뭐야? 화려한 액션 씬이었습니다.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. 정말 모든 다른 배우분들 다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라이브한 액션으로 살기도 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기도 합니다. 너무 미끄러운데. 이거 찍고. 네. 그럼 앞에 그냥 지금 가로로. 방송을. 굉장히 중요한 2부의 엔딩씬인데요. 도유곤의 얼굴을. 2층에 K5가로 수혈인가요? 아까. 어이야! 근데 아까 그 리허설 할 때 일단 날라차고 그 다음에 선배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. 아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차고 나니까 계속. 아주 예의 바랐어요. 아, 이랬지! 메이킹인가요? 아, 진짜 미운 거. 부끄러워가지고. 네, 어색해가지고. 맞아, 카메라를 못 보고 있어요. 아, 이게 참 연기하는 거랑 달라요, 이런 거는. MBTI. INFJ. 전 INFP. 나 진짜. 쩔쩔 매겠어. 오케이.